가오 떨어지게 진짜 어? 자꾸 이렇게 야마없는 방송 할 거야? 아, 너 진짜 야, 방송 때 씨발 그딴 거 칠래? 막아 뜨잖아 지금. 아 동해. 아 근데 얘기를 들으면은 저건 안 돼. 동해가 욕 좀 하지 마 병. 아씨 이 개. 진짜 뭐 하는 거야? 야이 어? 야이 신발 색깔아. 야 넌 솔직한 방송. 자, 야. 와. 이거 세 명이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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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름 적혀 있어. 너무 커. 한 명도 안 돼. 잠깐,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우리 집에도 나 이거 있어. 아, 내 거야. 내 팬티 맞추고 앉잖아, 씨. 어쩌게 빼고. 아, 나 너 혼자 있는 줄 알고 알았어. 왜? 아,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네 옆에 봐봐. 안 보여. 아, 누구야? 왜 그래? 무서워. 하지마. 아, 왜 그래? 아씨, 무서워. 야! 야! 보나. 무슨 말이야? 너 귀신 본 적 없어? 저희 아버지 계세요. 옛날에 한번 기도원에 기도하라고 하셨었어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턱 쓰러지고 막 떨면서 막 거품이면서 니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처음으로 목사님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시샌 듯이 나왔대. 결국은 교회비들의 이거 아니야. 하느님이들의 이거 아니야. 하느님이들은 진짜 축복받으면 다 그래. 그럼 난 지금 저주받았었어 이거 그냥. 내 무슨 저주야? 아, 내가 저주받은 건 알았죠. 대본 녀석 계속해. 갈 거예요? 왜 그래 또 어색하게. 알았어. 차원 계속해. 아 무서워. 야! 아 지금 잡에 나가. 아, 무서워. 알았어 이겨. 네, 지금까지 청담동 슈퍼주니어 숙소에서 김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슈퍼주니어 숙소 모습을 봤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숙소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화면은 바로 이틀 전에 촬영된 화면이고요. 저도 녹화 전에, 녹화 직전에 바로 이렇게 이 화면을 확인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퍼주니어 숙소에 설치한 카메라에 실제로 심령 화면이 잡혔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각자 방에서 잠들었던 당시 시간 새벽 2시 반경. 왼쪽 침대에 동해 역시 깊은 잠에 빠져있고 화면상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됐다. 갑자기 동해 침대 왼쪽 구석에서 웅크린 듯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형체. 동해 침대 왼쪽 구석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저 충격적인 흰 물체 정체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흰 물체인데 슈퍼주니어 여러분들도 처음 본 물체일 텐데 숙소에서 저런 물체 본 적이 있나요? 화면으로는 잡혔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기범이랑 같이 살아서 다른 숙소에 살고 있거든요. 네. 가끔 동해내 숙소에 놀러 가는데요. 저런 거 있었나요? 없었는데. 네, 제가 동해랑 같은 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잘 때 악몽조차도 안 꾸고 또 저런 물체를 본 적도 없거든요. 전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역술인 송하선 씨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리스 씨의 경우 사라지는 혼이지만 저 물체는 동해군의 꿈의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뭔가 공격적인 원혼으로 느껴집니다. 제 사진 봤을 때도 사실 좀 섬뜩하고 두려웠는데 네. 슈퍼주니어는 앞으로 집에 들어가기 굉장히 무섭겠어요. 저 진짜 무서워서 숙소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제작진들도 무척이나 당황을 했는데요. 이런 기묘한 실체를 발견한 저희 미스터리 추적 6팀에서 슈퍼주니어와 또 슈퍼주니어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5주 동안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서 슈퍼주니어 숙소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 흰 물체가 무엇인지, 정말 귀신인지, 그렇다면 멤버들의 이상한 경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슈퍼주니어를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5주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십시오. 그럼 미스터리 추적 6,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 2003년에 나는 모델이 되고 싶은데. 3년 전이지. 너가 이렇게 바꿔서 10년 만에 하시네? 뭐야 이거 뭐 안 된 거 있어? 그리고 무섭다. 하루하루가 들은 나에게 아빠가 악마로 간다. 뭐? 방금 봤는데 괜찮아?